안녕하세요. 일단은 구독자분들 정을 다 봤잖아요? 진 빠져. 주문자 왔어. 아, 너무 길게 보셔가지고. 너무 길게 아니고 보이니까. 구독자만 본 게 아니라 손님들도 보셨잖아요. 그거 때문에. 네. 아 기다리는데 아 힘들었어요. 고생하셨어요. 한숨 잤습니다. 새해잖아. 네. 새해가 밝았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갖고 왔는데. 네. 2019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자식은 뭐 불임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식이나 뭐 불임에 대해서 일단은 점집에 오면은 사람들이 뭐 애들에 대해서 진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점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서 점을 안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아이들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괜히 입동 놓는 말을 할까봐도 두렵고 안 좋은 말을 하면은 또 찝찝하고 하니까 안 보는 분들도 많은데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운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자식이 태어나고 나서 부부의 연을 붙여놓는 자식이 있고 부부를 떼어놓는 자식이 있어. 아기가 태어나면서 부부가 사이가 멀어지던가 별거를 하던가 남편이 뭐 바람을 핀다던가 사이가 멀어지는 아니면 또 사이가 엄청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또 아기가 태어나면서 재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대주님이나 기주님 같은 경우에는 뭐 금전운이나 이런 거 명예운은 없지만 자식이 식복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 된다던가 그래서 재물천량이 늘어나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 그래서 자식운 같은 경우에는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불임이 엄청 많더라고요. 요새. 그럼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시험관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 근데 네. 옛날에는 이 무속신앙이 우리 그 전통신앙이잖아요. 종교고 네. 옛날에는 집안에 산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단지 같은 거 많이 모시고 할머니가 네. 막 놓고 빌었다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정집 네. 가면은 그럼 그거는 자손들 낳게끔 해달라고 비는 건데 재석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재석신이라고 있어. 원래 무당 이 무교에서 말했던 거는 원래는 삼신재석이라고도 하고 안땅재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방마다 각자 차이는 있지만 뭐 항아리에다가 쌀을 담아 놓는다던가 바가지에다가 쌀이나 뭐 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주머니에다 네. 담아 놓던가. 그래서 집안에다가 모셔 놓는 의미는 이제 건강과 자식과 이제 복, 재물 같은 거 벌어달라는 그런 신이거든. 네. 그래서 원래는 지금 뭐 산불재석이라는 그 신령, 그러니까 재석신이 아이들을 점지를 해주고 건강도 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상하게 이 남자, 이 여자가 만났어.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임신이 잘 됐거든? 근데 이 둘을 만나는 며칠 전에 그런 손님이 있었어. 예, 예, 근데 예. 이 둘이 만나고 나서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예. 결혼을 했는데 결혼생활 2년째인데 임신이 안 돼. 근데 삼신의 벌전이 너무 많이 내려앉아 있어가지고 예.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안 주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또 이쪽 편에 무자 할머니가 있거나 뭐 여자 쪽에 무자 할머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각자 몸수가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경우는 건강한 남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신의 벌전 그리고 조상의 내려 그리고 내 팔자에 자식운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상하게 몸은 멀쩡한데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도 맞긴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것도 대세냐면은 시험관 하는 게 여자들이 몸이 되게 많이 버겁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대. 네. 그래서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삼신을 내려받는 거야. 삼신을 내려받고 시험관 날짜를 잡아서 시술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래서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임신이 안 되지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무속의 힘을 빌려서 삼신을 받아서 자손을 정말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갖는 것도 중요한 거고 또 언제 낳아야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원진살 이런 거는 무시 못하잖아. 네. 원진살이 있으면은 자식이 일찍 부모 품을 떨어져 나간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다 알아봐라. 아니 그거는 뭐냐면 언제쯤 아기를 낳냐고 날짜를 많이 보러 오지. 네.
날짜를 보러 오기 전에 언제쯤 나는 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언제쯤 계획을 해서 임신을 해서 낳으면 이 부부랑 자식이랑 잘 맞는지 이거를 보는 것도 똑똑한 방법이긴 하지. 엄마랑 자식하고 원진살이 있거나 아빠랑 있으면 물과 기름 같아. 그래서 아무리 한 뱃속에서 태어나고 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외톨이가 되는 자손이 있다거나 그런 거거든. 그래서 자식의 운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없는 운이 자식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있는 운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게 합의일치가 되려면 무시는 못하고 또 아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정말 아기를 지키지를 못하고 자기는 임신을 너무 많이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아기 토가 졌다고 낳기 싫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은 진짜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그거는 이제 신령님께서 점지해 주시는 자손인데 그건 너무 소중하게 말을 해야 되고 입동 놓는 말이나 뭐 뱃속에 있을 때 그런 말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아기를 가지려면 이런 무당집이라서 점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중요하고 않다. 그런 거. 알겠습니다.